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 Y2K 메이크업 엄청 많이 보이지 않나요? 최근에 이효리님 10미니 챌린지가 엄청 핫해지면서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이 진짜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니님부터 시작해서 4세대 아이돌 에스파분들까지 요즘에 막 눈에다가 막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오늘은 Y2K 감성을 녹인 촌스럽지 않은 빈티지 블루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선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고요. 베이스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매트한 쿠션 사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히 발라주고 여기다가 파우더 처리 가볍게 한번 들어갈게요. 쉐딩할 부분은 꼼꼼히. 이제 쉐딩으로 턱 라인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코 쉐딩은 여기 콧대랑 눈 앞머리 사이 있죠? 여기 부분 조금 세게 잡아줄게요. 예전에 이제 이효리님 한참 활동하시던 시절, 리즈 시절로 활동하던 시절에 저희 엄마가 제가 아기 때 눈에다가 블루코어를 파란색을 바르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전화로 엄마한테 확인을 했어요. 엄마, 예전에 이효리님 엄청 활동하고 다녔을 때 그때 엄마도 눈에다가 파란색을 바르고 다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기억이 맞았더라고요. 벚꽃풍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눈에다가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걸 바르고 다니던 게 실제로 유행이었대요.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당시에 막 유행하던 패션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고 예전에 막 부츠컷 팬츠 유행했는데 한때 또 안 입다가 다시 모두가 부츠컷을 입고 막 이게 유행이 돌고 도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또 블루코어를 하는 게 복고풍이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원조는 몇 년대일까요? 유행이 자꾸 돌고 도니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서 요즘 옷을 못 버리고 있어요. 살짝 촌스러워 보이는 옷도 다시 유행 돌아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쿠팡에서 요걸 샀습니다. 오늘 제대로 좀 빈티지한 좀 블루코어 느낌 내보려고 링 귀걸이. 제가 영상에서 유일하게 안 하는 액세서리가 귀걸인 거 아세요, 머랭이들? 왜냐면 귀가 너무 작아서 귀걸이를 해도 안 보이는데 링 귀걸이는 그래도 크니까 보이지 않을까요? 아, 요런 느낌? 진짜 예전에 유행했던 왕 링 귀걸이 이렇게 오늘 컨셉으로 해서 착용해봤고요. 오늘 눈썹은 굉장히 얇으면서 좀 라이트한 컬러감으로 빼줄게요. 우선 브로우 카라 사용해서 스크류 브러쉬에 덜어주고 눈썹 컬러를 먼저 자연스럽게 밝혀줄게요. 그다음 브로우 사용해서 두꺼워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빈 곳만 살짝살짝 채워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 그냥 블루코어가 아니라 빈티지 블루코어 색조를 올려볼 건데요. 트렌디한 색조 맛집 웨이크메이크가 99년부터 2000년대 초 포인트 메이크업을 캐치해서 1999 빈티지 컬렉션을 출시했어요. 외매 팔레트는 올리브영 베스트 제품에다가 매번 이렇게 트렌디한 컬러를 출시하는데요. 지난 블루코어 팔레트에 이어 이번 신상은 메탈릭한 블루 컬러에 누디한 핑크를 더한 블루 샌드 블러링 팔레트가 출시되었는데요. 기존 블루 코어링 팔레트랑 비교했을 때 이번 신상은 빈티지한 색감과 누디한 핑크 조합으로 블루빛이 전체적으로 뮤트하게 빠졌어요. 돌고 돌아 다시 유행하는 빈티지 블루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정말 잘 표현한 팔레트인데 저는 너무 신기한 점이 이 빈티지 블루 메이크업이 최근에 이제 이효리님 과거 영상이 다시 떠오르면서 되게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TMI이긴 한데 제가 이 팔레트를 이효리님의 그 텐미닛 영상이 뜨기 전부터 제가 이 제품 테스트를 했거든요. 웨이크메이크가 이게 유행할지 어떻게 아시고 미리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를 빠르게 먼저 읽는지 웨이크메이크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손목 발색으로 전컬러 발색 보여드릴 건데 부드러운 베이지, 뮤트한 핑크, 빈티지한 블루 조합의 16구 구성 팔레트고요. 컬러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톤들에게 완전 소장가치 있는 팔레트예요. 기존에 이런 블루 컬러 잘 사용해보지 않으셨더라도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뮤트하기 때문에 감도만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 하고 저는 이 팔레트 너무 재밌는 게 여기 데일리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이런 컬러만 사용하면은 뮤트한 핑크 메이크업이 가능하고 블루 컬러를 사용하면은 빈티지 블루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사용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이 팔레트 하나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매운 맛으로 해서 살짝 좀 화려하게 연출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은은한 핑크 컬러 널찍한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제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깔아줄게요. 다음 여기 핑크 컬러.
아까보다 작은 영역으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 꼼꼼하게 한 번 더 발라서 핑크기를 더해주고 약간 뮤트한 핑크 느낌으로 음영광 잡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음영 컬러랑 글리터만 더해주면 데일리 메이크업 완전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빈티지 블루 메이크업을 제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한 블루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다가 쓱쓱 발라줄게요. 되게 은은한 하늘 색깔이거든요. 흰기 가득한 투명한 푸른빛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라 데일리로 은은하게 빈티지 블루 느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컬러 이렇게 발라서 활용해 주셔도 좋고 저는 조금 더 화려한 블루를 표현하고 싶어서 우선 여기에 있는 굉장히 빈티지한 블루 컬러 똑같이 눈 앞머리에다가 발라서 강조해주고 내가 메이크업에서 어떤 특정 컬러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눈 앞머리거든요. 이 부분 잘 발라서 이렇게 푸르게 표현해주고 같은 컬러 눈꼬리 뒷부분 삼각존에도 발라서 뮤트한 블루빛을 표현해줄게요. 아니 이번에 우리 에스파 분들 슈퍼노바 보셨냐고요? 쇠맛으로 제대로 컴백한 우리 에스파 메이크업을 보니까 다 이런 블루빛을 눈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메이크업 진짜 많이 연습해봤는데 웨이크메이크 제품이랑 너무 무드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10미닛 이오리 플러스 쇠맛 에스파 우린 up this one now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볼 거니까 이번에 에스파 메이크업 보시고 따라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번 메이크업 집중해서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눈꼬리 뒷부분에는 완전 청량한 블루 컬러 눈꼬리 뒤부터 삼각존까지 은은하게 발라줄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얇게 살짝 따주세요.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 바짝 집어주고 오늘 아이라인은 평소랑 좀 다르게 그려볼 건데요. 뮤트한 블랙 컬러의 펜슬 라이너 준비해주신 다음 점막 우선 꼼꼼히 채워주고 눈꼬리는 눈매 따라서 정말 살짝만 빼줄게요. 제가 추천드렸던 입수시개 면봉 사용해서 라인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주고 오늘 좀 다른 점이 제가 이번 메이크업을 살짝 그 빈티지한 스모키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인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 점막 정말 얇게 블랙 컬러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언더 음영이 아니라 언더 라인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각존까지 쭉 여기 눈꼬리랑 언더라인 이어줄게요. 완전 레트로 아이라인 그 자체. 이제 여기서 아이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블랙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그려둔 아이라인 눈꼬리 부분 덮어주시고요. 언더라인은 이 컬러 약간 네이비 같은 컬러인데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더라인 그대로 따라서 덮어주세요.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그다음 속눈썹 쫑쫑쫑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요즘 또 핫한 에스파 감성의 쇠맛 제대로 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글리터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듬뿍 발라줄게요. 바르니까 확실히 안 바른 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여기서 애교살까지 푸르르면 너무 약간 그 시절 감성이라 저는 조금 더 요즘 감성에 맞춰서 여기 있는 노란빛 글리터 애교살은 푸르지 않게 슥슥 발라서 여리여리하게 강조해줄게요. 제가 아까 핑크빛 베이스를 발라놨잖아요. 골드빛 펄이 들어가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이 컬러 또 하이라이터로 쓰기도 좋더라고요. 약간 블루피치 가미된 화이트빛 펄인데 이거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여신존을 살짝 이렇게 눈두덩이 위까지 연결해줄게요. 코끝에도 톡톡 은은한 블루빛 하이라이터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콧대 가운데도 톡톡 이렇게 블루빔 보이시죠? 오늘 아이라인을 평소랑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니 제 눈이 가뜩이나 먼데 오늘 조금 더 멀어 보여서 쉐딩 사용해서 요즘 또 막 도우인 메이크업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눈 앞머리에 여신존 해둔 거 앞으로 가가지고 쉐딩을 한 번 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앞 트임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코가 더 높아 보이네요. 오호. 다음으로는 언더 속눈썹에 블랙 컬러 마스카라 꼼꼼히 발라주고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로 블루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구간에 이 컬러 저는 눈꼬리 뒷부분, 눈 앞머리에도 살짝만 발라서 빈티지 블루 느낌을 제대로 오늘 좀 살짝 매운맛이니까 화려하게 얹어줄게요. 삼각존에도 살짝 조금 더
살짝 매운맛 더한 빈티지 블루 아이 메이크업 완성. 이제 여기다가 치크를 더해줄 건데 이 팔레트 안에 있는 핑크 컬러들로 블러셔까지 표현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우선 제가 눈두덩이에 발랐던 이 컬러 뽀용한 핑크 컬러를 널찍하게 볼에 발라줄게요. 그다음 여기는 차분한 핑크 컬러 볼에다가 널찍하게 쉐딩이랑 살짝 이어서 발라줄게요. 턱끝에도 살짝, 코끝에도 살짝. 이제 입술 올려줄 건데 Y2K 감성의 힙한 느낌을 내려면 눈은 이렇게 빈티지하면서 스모키한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입술의 광택감은 화려하게 컬러감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야 돼서 웨이크메이크 1999 빈티지 컬렉션으로 출시된 웨이크메이크 야심찬 신규 립 듀이젤 맥시글로스 입술에 올려줄 건데요. 색감과 광택, 편안함까지 모두 잡은 완성형 글로스로 여리여리한 맑은 광택에 글로스 제품 특유의 답답함을 줄여주는 플럼핑 기능까지 있어요. 얇고 가벼운 글로시 광으로 매끄럽고 촉촉한 입술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빈티지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이고 입술에 올렸을 때 기존 입술 색과 섞이면서 발색이 훨씬 예쁘게 돼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 가장 잘 어울리는 2호 슬로우 댄스 얹어줄게요. 제품 자체만 보면 완전 바비 핑크색인데 입술 컬러랑 섞이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은은한 핑크빛으로 연출돼서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얇게 발리는데 제형감 자체는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색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가 되게 투명하면서도 여릿한 핑크여가지고 눈과 마찬가지로 입술도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저는 이 틴트 가장 좋은 점이 컬러감도 예쁘지만 제가 좋아하는 플럼핑 기능이 들어있어서 글로스 제품인데도 진짜 답답함이나 무거운 느낌 없이 되게 상쾌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단독으로 올려도 이렇게 예쁜데 틴트랑 같이 섞여서 발색이 돼도 되게 예쁘거든요. 입술 안쪽에다가 핑크 컬러 립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이 위에다가 2호 도톰하게 얹어서 전체적으로 광택감 넣어줄게요. 제가 안쪽에 발라준 틴트가 굉장히 생기발랄한 채도 높은 핑크 컬러였는데 이렇게 립글로즈로 한번 눌러주니까 조금 더 모브한 느낌이 살아나면서 광택감이 뿜뿜해서 입술이 더 예뻐 보이죠. 이렇게 하면 Y2K의 힙한 감성을 담은 빈티지 블루 코어 메이크업 끝!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999 빈티지 컬렉션 제품 모두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크게 할인 중이니 밑에 더보기란 한번 참고해주세요. 오늘 메이크업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데 제가 빠르게 머리를 정리해보고 올게요. 머리를 쫙쫙 펴서 우리 이효리님 살짝 오마주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 메이크업이 정말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촬영 끝내고 친구랑 약속이 있거든요. 이대로 나가서 힙한 사진 한번 많이 찍어보려고요. 그럼 우리 머랭이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